되나요? 네. 보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토할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토할 뻔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의 자랑,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현세림 프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세림 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뒤에서 현세림 프로님 촬영하시는 걸 지켜봤는데요. 진짜 프로모델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포즈나 이런 거 어디서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촬영을 여러 번에 촬영을 하면서 늘어난 실력? 약간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진짜 얼굴도 너무 작으신데 모자까지 쓰시니까 더 작아서 진짜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인터뷰 진행하실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저희 골프버디 홍보 모델이시잖아요. 네. 네. 골프버디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에게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골프버디의 모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고 시합 때 연습 준비를 할 때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또 시합할 때도 측정기 사용이 가능을 해서 올 시즌도 함께하게 되었는데 시합 때도 정말 좋고요. 진짜 선명하게 잘 보여가지고 여러 브랜드들도 많이 썼지만 골프버디가 최고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어요. 와, 현세림 프로십니다. 네. 자, 여기서 현세림 프로님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프로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001년 3월 14일 제주 서귀포 출생이시고 키는 165cm, 혈액형은 A형, 소속사는 스포츠 인텔리전스 그룹 대방건설 골프단에 소속되어 있으시고요. 가족 구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데뷔 연도는 2019년 KLPGA 2회. 취미가 만화나 영화 애니메이션 시청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으신 프로필이 있으신가요? 요즘 취미가 늘었는데 네.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다나 물가 쪽 가가지고 물 보면서 이제 멍하니 보는 물멍이 취미가 생겼어요. 물멍. 요즘 불멍이 대세인데 물멍 또한 생겼네요. 네. 2021년 시즌 KLPG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셨어요. 네. 올 시즌 KLPGA 투어에 준비하면서 작년보다 좀 더 보강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뭐 항상 하는 거지만 지금도 샷이나 샷적으로 이제 불안했던 샷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하고 그리고 100m 안쪽에 짧은 거리 연습도 많이 했어요. 네. 2021년 시즌의 활약을 보고 많은 골프 팬들이 현세림 프로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혹자들은 현세림 프로는 1, 2라운드에만 강한 뒷심이 부족한 선수다라는 팬평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인식들을 돌파할 수 있는 현세림 프로만이 준비한 2022년 시즌 필살기가 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저도 항상 시합을 돌이켜보면 마지막쯤에 힘이 많이 빠져서 이제 성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보강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더욱더 남은 라운드에 이제 긴장감과 부담감을 줄이려고 좀 더 실전에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세림 프로님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좋아졌고 아무래도 한번 아프니까 계속 아파져가지고 네. 계속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정말 다행히 선수님은
몸이 재산이니까 절대 안 되죠. 네. 그 2021년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습이나 투어에 많은 지장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잖아요. 경기력에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투어를 들어와서 갤러리 분들과 뭔가 많은 사람들에서 같이 하는 시합은 없었어가지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 것도 같은데 그래도 시합을 다 같이 해야 좀 더 저도 즐겁고 힘이 여러분들의 힘이 이제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네. 2022년에는 현세림 프로의 멋진 경기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2021년 저희와 처음 연을 맺은 후로 작년 안에 현 프로님의 경기를 모두 지켜본 사람이 여기 와 계세요. 네. 네. 바로 저기, 저희 직원분이신데, 손 한 번만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네.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골프보디가 2년째 2년을 이어가고 있어요. 평소에 골프보디 브랜드에 대한 프로 선수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측정, 거리 측정기 회사가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아니어 보니까 선수분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측정기 사용이 가능하니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건 진짜 홍보 모델이니까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인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골프버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그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 것 같았어요? 일단 여러 브랜드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가벼운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케이스도 들고 다니긴 하지만 이제 단품으로 들고 다닐 경우가 많은데 이걸 주머니에 놓으면은 항상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골프버디는 정말 가볍고 또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누가 설명을 안 해도 현세리 프로님이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래도 사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다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부서지면은 찍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저희가 막 제일 좋은 거리 측정기가 되지 않을까. 골프버디 관계자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제가 드릴 텐데요. 정답을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골퀴즈? 예스. 예스. 네. 측정 버튼 클릭 시 0.2초 만에 목표 물까지 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JST 기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JST 약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보기가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1번 줌 세컨 테크놀로지, 2번 제로 스피드 테크놀로지, 3번 좀비 슈터 띵, 4번 제로 세컨드 테크놀로지. 4번? 네, 4번 제로 세컨 테크놀로지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상품을 드릴 건데요. 네, 집이 레이저와 저희가 선물로 감사합니다. 네, 홍보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투어용 거리 측정기인 GV 레이저 1을 들여서 여쭤보는 건데 올 시즌부터 이제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세리 프로님은 GV 레이저 1 성적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이제는 야드 지부도 많이 간소화돼가지고 거리 계산에 있어서는 좀 더 기계고 하니까 더 정확할 거고 그래서 정말 올 시즌에 가장 든든한 친구지 않을까. 네, 친구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절친이 되겠어. 든든한 친구 믿어야죠 올 시즌에. 화이팅 합시다. 네. 자, 이쯤에서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요새 이즘은 빼놓을 수 없는데 현재림 프로의 MBTI는 어떻게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터뷰 영상 몇 개 보고 했을 때 I?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정답. 언니 다시 써주세요. 아이 그다음에는 저는 그 뒤로도 잘 몰랐고 INFP랑 INTJ랑 ISTJ가 두 개가 같이 나와가지고 오. 뭔가 시합 때는 INTJ가 많이 나고 B시즌에는 ISTJ가 많이 나와. INTJ가 쥐에게 친절하지만 일정선 이상은 안 내줌.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사람. 일과 목표를 중시하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만족을 선호한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완전 완벽주의자의 결과가 엄청 중요해가지고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피곤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MBTI 직업 추천이 있는데 INTJ가 투자자랑 은행원 컨설턴트가 있어요. 네. 이게 머리가 좋아야지만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현세림 프로 하면은 시원하고 깔끔한 스윙으로 정말 유명하신데 우리 꼴리니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꿀팁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스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리듬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급하면도 안 되고 너무 빠르면도 안 되는데 그 자신한테 잘 맞는 리듬과 타이밍을 찾으시는 걸 가장 저는 팁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이 꿀팁을 들으시고 많은 꼴리니 분들이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 하는 경기지만 아무래도 긴장이 되시잖아요. 네, 경기 전에 현재림 프로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나 루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계속 듣고 골프 생각을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더 이제 시합을 하다고 어차피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긴장을 푸는 그런 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좋아하는 음악이나 가수 오늘 어떤 너무 많은데 그냥 좀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적당한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바운스는 타지만 네. 너무 시끄럽지 않은 네, 그런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네. 작년 뭐 인터뷰에서 아직 별명이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 후에 혹시 생긴 별명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도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름에서 지으신 분. 아니면 불리고 싶은 별명이 혹시 있으세요? 딱히 뭐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계속 뭔가 딱 붙는 이름이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딱 말하면은 현재린이 떠올릴 수 있는 네, 저희 네, 팬분 잘 들었다가 네, 나중에 별명 꼭 지어주세요. 네. 현재린 프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까요? 너무 다 많지만 네. 저는 저희 이제 선생님 프로님을 가장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네. 보고 계시죠? 꼭 보세요. 네. 오늘의 현세림 프로님을 있게 한 1등 공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까 얘기했다듯이 이제 저희 선생님 프로님을 여기까지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저를. 혹시 프로님이 이거 말씀하시라고 쓰신 거 아니시죠? 네. 2022년 시즌 우승한다면 혹시 세레모니 공연하는 건 어떨까요?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너무 감동에 차가지고 울기 바쁠 것 같은데 울면서 추는 춤도 한번 공연을 그때 해보겠습니다. 현세림 프로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세림 프로와의 인터뷰를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현세림 프로를 응원하는 팬분들에게 2022년도 마음가짐과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2022년 시즌이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갤러리가 이제 가능해서 코스 내에서 함께 시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더욱더 좋은 모습과 안정적인 플레이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같이 시합 때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항상 부탁드리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한세림 프로님 저희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 GBA 스튜디오 많이 봐주시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한 번만 해주시죠. 꾹꾹꾹 눌러달라 꾹꾹꾹. 그러니까 저희 현타가 왔네요. 네. 이거 그때 KPTV에서 뵀었는데. 아, 네. 너 혼자 아니요, 같이. 네. 꾹꾹꾹은 이렇게 꾹꾹꾹. 네. 고양이가 이렇게 꾹꾹이 하듯이. 네. 유망하네요. 네. 보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잠시만 뒤로 돌아가. 네. 자, 그러면 GB 스튜디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